노우 생생경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YTN 생생경제입니다. 이 차량용 블랙박스 많이들 쓰고 계시죠? 예, 혹시나 있을지 모를 다툼이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차에 달게 되는 게 바로 블랙박스인데요. 이 블랙박스 10개 가운데 7개나 이 한국 산업표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자, 너무 많네요. 이래서야 블랙박스 달았다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뒤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경제 핫 이슈 두 번째 순서에서는요. 나라빚이 늘고 있는데 과연 이 위험 수위에 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 어디에서 이 국가 재정을 조정해야 되는 건지 좀 도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쩍 겨울을 느끼게 하는 월요일인데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 멀지 않은 나라 필리핀에서는 이 슈퍼 태풍이 강타해 만 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태풍이 지나간 곳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더군요. 예, 우리나라에는 이 필리핀에서 시집 온 결혼 이주 여성들도 참 많은데요. 이 친정 걱정 정말 크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주변에 이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있다면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시고, 예, 관심 가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자, 11월 11일 월요일 YTN 생생경제 1부 광고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오늘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본사 영업부의 김춘석 부장 연결됐습니다. 김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 체온계도 눈금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데요. 예. 증시도 지난주에 2000선 무너졌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시작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날씨도 추운데, 예, 시장까지도 춥게 만드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그동안 시장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왔던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에 나섰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도폭이 크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기관의 매물을 계속 받아주면서 시장이 좀 안정판 역할을 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720억 정도 팔았는데요. 이 자체가 안 사준다는 자체하고 더해서 좀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을 좀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그 선물 옵션, 옵션 만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한 1210억 정도 나왔는데, 예, 이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국가 지자체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자체가 좀 위안으로 삼을 수 있겠고요. 외국인 동향은 어땠습니까, 오늘은요?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은 뭐 코스닥하고 거래소 모두 다 팔았습니다. 아. 거래소 한 727억 정도 팔았고요. 예. 코스닥은 한 180억 정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코스닥 쪽에서 오늘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장 시작하자마자 CJENM이라는 회사가 게임 산업 쪽을 분리해서 매각한다, 뭐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예. 물론 뭐 아니다라는 회사의 공식 입장 나오긴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하한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자체, 그다음에 몇몇 회사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온 부분들, 뭐 이런, 예, 부분들 때문에 어떤 신뢰도가 조금 부진해지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코스닥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나마 좀 눈에 띈 업종들이 좀 있었을까요? 오늘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업종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삼성전자 정도만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정도는 올라왔지, 대부분의 거래소 코스닥 종목들이 다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네, 오히려 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종목군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시장 자체가 좀 경색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그러면 어떤가요? 아, 삼성전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 공장에 대한 투자 자체, 2차 투자 자체를 좀 미룬다라는 어떤 그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반도체 장비들도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태에 있고요. 특히 반도체 장비들이 빠지다 보니까 거래소 중소형주들 그리고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몇몇 종목들,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보이고 있긴 한데 예. 딱히 좋은 움직임은 못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시장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몇몇 종목의 빨간불로는 좀 위안이 안 되네요. 그런 예. 시장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2000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는 관심사가 일단은 2000선 회복 여부 이 부분에 좀 모아질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그렇지 않았는데 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들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당장 내일이면 이제 삼중전회 중국의 18차 제3중전회가 끝나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업무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예. 여기서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시장을 좀 더 완화시키는 어떤 진출도 완화시키고 부양시키는 쪽으로 갈 것인지 예. 아니면 계속해서 뭐 이민회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처럼 시장 유동성을 오히려 좀 뭐 흡수하는 즉 좀 더 긴축을 강화시키는 모습이 나올 것이니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목요일날 우리나라 금융투자위원회도 있지만 일본의 3-4분기 GDP 속보치 그다음에 유럽의 3-4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는 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즉 유로존 같은 경우도 지난 분기가 7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추가적으로 성장이 될 것인지 여부 예.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본 3-4분기 경제 성장률 자체가 어느 정도나 둔화될 것이냐 아니면 뭐 더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덜 둔화돼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14일에 다 몰려있는데 미국의 지금 차기 페드 의장이죠. 지명된 예, 예. 옐런 페드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가 개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인준까지 갈 수 있는 투표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하나의 그 안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공화당 의원들 쪽에서는 네. 옐런 의장에 대한 뭐 인준 자체를 좀 뒤로 미루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된다고 친다면 미국 쪽에서도 아무래도 뭔가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것이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이 청문회에서 옐런 지명자가 자기가 어떤 그 미국 정책에 대한 소신, 예. 그러니까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지금 요새 가장 뭐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테이프링이라는 이런 예, 부분들에 예. 대해서 확실한 어떤 가이드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양적 완화에 대한 앨런 지명자의 어떤 코멘트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예. 상당히 시장이 안개 속에 들어가는 예. 불안불안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 정말 많은 것들이 겹쳐있네요. 앞서 얘기하셨던 유럽과 네. 일본의 지난 분기 그렇죠. GDP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될 거고요. 네네. 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미국의 엘렌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이런 안개 속인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주는 어떻게 좀 그 시장을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 사실 이제 이번 주가 워낙 이슈가 많았었기 때문에 좀 현금을 좀 들고 가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건 사실 뒷북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얘기지만 시장 자체가 어떤 큰 어떤 안 좋은 악재가 있어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전체적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우상향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단지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것들이 워낙 큰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거 이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일단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건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좀 빠질 만큼 빠졌다 생각돼서 예. 추가적으로 종목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남아있는 부분은 쥐고 일단 이번 주는 좀 관망하는 데서 넘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날이 되게 되면 네. 어떤 다른 쪽으로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때 가서 그거에 따른 어떤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SK증권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경제 뉴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좀 따뜻하게 네. 입고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추운데요. 그렇군요. 네. 사실 뭐 국가가 국민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느냐, 배부르게 네. 해주느냐 요즘 많이 이래저래 화두인데요. 네. 수치로 나온 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그렇게 우수한 성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나라의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건데 예.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떨까? OECD의 34개국 가운데 우리가 20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각종 뭐 성장률 지표라든가 또 인구, 복지, 환경 이런 이제 지표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복지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말씀드린 대로 OECD 34개국 가운데 20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네. 2008년 조사 때가 26위였으니까 5년 사이에 뭐 한 조금 올라가고 예, 한 6 계단 정도 예. 올라갔는데 대충 우리나라랑 비슷한 데가 이제 스페인, 뭐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예. 벨기에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랑 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상위권에 포진한 국가는 스위스가 1위고요. 네. 그다음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무래도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뭐 예상대로. 복지의 천국으로 분류가 됐고 상대적으로 뭐 터키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칠레라든가 에스토니아라든가 이 예. 남미나 동구권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게 종합적인 그 복지 수준을 평가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경제의 성장, 뭐 경제의 활력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좀 높았습니다. 15위. 네. 또 재정 쪽은 특히 4위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아시다시피 유럽은 재정이 뭐 사실상 파탄이 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복지 쪽을 놓고 들어가 보면 복지 그 자체를 놓고 들어가 보면은 예. 복지 수요는 11위가 11번째로 국민들의 복지 수요가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복지를 충족할 수 있는 이 충족시켜주는 정도는 31위. 또 국민의 어떤 행복도를 나타내는 복지 환경은 33위,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 자체는 꽤 성장해 있고 재정은 안정되어 있고 특히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예. 이것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어떤 복지 지원 제도 예. 또 복지 환경 이런 거는 아직도 선진국 이 클럽인 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서 복지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빨리 높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상대적으로 복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성장 속도에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조금 있다가 이제 내년도 그 예산안 전국으로 이제 국회가 넘어가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복지 관련 예산 큰 쟁점이 네. 될 것 같은데 네. 그 여야가 이 지표 많이들 좀 인용하고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게요. 네. 국민들의 기대를 다 충족시켜주려면 뭐 사실 한두 끝도 없죠. 예. 모든 걸 다 공짜로 해주지 않는 한 아마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를 100% 충족시켜주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 뭐 재정 여건상 또 어떤 뭐랄 해제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네. 결국 국민들의 기대 수준과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 또 어떤 이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떤 선에서 절충을 하느냐가 이제 최대 관건인데 예. 그거 자체를 놓고도 이제 또 어떤 정치적인 고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예. 이 복지 부분은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네.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양주 소비가 네. 급감했는데요. 뭐 입맛이 네. 변한 게 아니라 이거 주머니 사정 때문인 거죠?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올 1월부터 10월까지 위스키 시장 판매량이 12.4%나 작년 대비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가장 뭐 잘 팔리는 양, 이 위스키, 인 윈저 같은 경우는 14.7%가 줄었고, 뭐 임페리얼이라는 브랜드도 18.7%나 떨어졌는데, 예.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다른 주종에 비해서 위스키는 비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선뜻, 돈을 내고 이걸 먹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예. 또 하나 갈수록 이 선호도가 예. 이 독한술을 기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주스 이제 소주 같은 경우도 갈수록 이 도수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코올 도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주 그러니까 이 위스키 40도로 통상 얘기되는 이 위스키 소비는 그만큼 좀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예. 또 뭐
이제 요즘 뭐 이제 하다 못해 뭐 폭탄주 이제 먹는 문화가 아직도 있는데 예. 과거에는 이제 뭐 양주 폭탄주를 마시다 요즘은 그것도 이제 소주 폭탄주로 많이 거의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 위스키 시장은 경기 요인 플러스 어떤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예.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왜 신문사 폭탄주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 부장님은 네. 어떠시나요? 저희도 처음 입사할 때는 굉장히 양주 폭탄주를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양주 폭탄주는 제가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정확하네요, 이 뉴스는. 네. 체감도가 높습니다. 예. 아, 금융당국이 이 카드 포인트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기로 했다고요? 네, 심지은 금융위원장이 최근 간부에 의해서 과연 이 카드 포인트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개선점은 없는지 예, 잘 짚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아시다시피 이제 신용카드 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어떤 회원 확보 또 이용 촉진 차원에서 쓰는 만큼 이제 적립이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제로 이거 보통 포인트 같은 경우에 적립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그냥 소멸을 해버리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냥 카드사 수익으로 잡혀버리게 되는데 매년 한 1,000억 원 이상의 돈이 그런 식으로 그냥 증발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사실 이거는 뭐 적립 포인트가 1,000원, 2,000원 뭐 이런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사실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예. 많이 쌓여야지만 이거를 이제 쓰게 되는데 네. 카드 사용이 많지 않은 분들은 포인트 자체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못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냥 네. 계속 소멸이 돼가지고 카드사한테 좋은 일만 시켜줄지 예. 아니면 이 소액 포인트라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아마 금융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수산물 소비는 역시나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네, 이 방사능 오염수 결국 그 문제인데요. 예. 예, 사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 일본 바다에 있는 이 바다에 얼마나 방사능이 있는지 또 과연 그 방사능이 우리나라 동해나 서해로 남해로까지 흘러왔는지 쉽게 확인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방사능 수산물에서 이렇게 그 간이 검사기로 방사능 측정해 보면 없는 걸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시쳇말로 좀 이 아주 좀 불편한 거죠. 그렇죠. 이런 예. 예.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 아예 이제 수산물을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산물 소비가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그 어떤 어촌 어가들의 이 생계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번에 예. 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 패널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원전 사고 문제가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 금년 8월 이후에 소비자들의 77%가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10명 중 8명이 이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 줄인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한 생선사 먹는 건 한 절반 정도로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특히 최근에 이 어종별로 보면 그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명태고등어 갈치 이른바 남해하고 일본 쪽에 가까운 예, 예. 남해하고 동해에서 잡히는 어종들은 아예 잘 뭐 이 소비량이 거의 뭐 20% 30%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요. 예. 상대적으로 서해안에서 잡히는 이 어종들은 네. 그나마 잘 팔리는 그렇다 보니까 이 어가들의 피해가 굉장히 막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그 정부에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사실 물론입니다. 중요한데 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많이 뭐 신뢰도가 좀 깨진 상황이라서 걱정이네요. 특히 어민들 좀 시름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장이었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 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크 MG 새마을금고 보험. 네, YTN 생생경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황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4 조용필 전국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풀어봅니다. 생생경제. 네, YTN 생생경제 2부입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입니다. 자, 저희 2부에서는요, 시중에 팔리고 있는 블랙박스 기준치를 미달하는 제품이 많다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삼중전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이나 포커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종 0945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또 저희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ES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트위터죠. 골뱅이 YTN 이코나미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테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콜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콜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생생경제. 네, 차에 블랙박스 설치하시는 분들 요즘 상당히 많으시죠? 2010년에는 한 25만 대 정도가 설치됐는데 불과 2년 만에 2012년에는 150만 대 훌쩍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중에 나온 제품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일부 결함이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직접 비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내용 자세히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공균용 조사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공조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혹시 그 한국소비자원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된 조사를 한 게 혹시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예. 2010년도에도 차량용 블랙박스에 관련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예. 이제 3년 전에 하셨는데, 그, 제가 예. 앞서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25만 대 정도였는데, 이제 150만 예. 대를 넘었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차에서 이제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 텐데,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일단 올해 3월 기준으로 예. 그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장 점유율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21개 업체에 31개 1채널 블랙박스 제품을 구입해서 예. 영상품질, 동영상 저장 성능, 그리고 뭐 내구성 및 내환경성 등을 측정하고 평가했습니다. 예, 모두 다 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셨는데 예.
그 가운데 몇 개 제품에서 미달 판정을 받았나요? 그게 이제 그 현재 그 차량용 블랙박스에 관한 기준이 KS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 예, 이 기준이 강제 규격은 아니고 이제 우수 제품 인증 우수 제품으로 인정하는 권장 기준입니다만. 예.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 KS 보면은, 기준으로요. 예. 예, KS 기준으로 31개 제품 중에서 21개 제품이 그 KS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예. 어떤 품질이 미달한다라는 판정을 받았죠. 예. 그 KS 기준에 미달이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뭐 블랙박스를 판단하는 이게 제품 그 제품의 품질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예를 들면 제품의 그 수평 및 수직 시야각 또는 번호판 식별 능력, 주간 및 야간에 대한 번호판 식별 능력하고요. 예. 그리고 영상의 움직임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확인하는 초당 저장 화면. 예. 그리고 뭐 진동 충격 이런 진동 충격 고온 이런 이제 내환경성 시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번호판 식별하는 능력, 또 시야가 예. 또 초당 얼마나 저장 화면 수가 많은지 예, 어떤 그렇죠. 진동의 내구성 이런 항목별로 평가를 하셨는데 예. 특히 가격이 비싼 게 꼭 좋은 제품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요. 예. 그 보통 이제 FHD급이 가격이 예. 이제 좀 스펙이 높다고 해서 가격이 좀 비싸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예. 그 보통 FHD급이라고 하면 화질이 무조건 좋을 것으로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예. 시험해 본 결과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예. 따라서 그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예. 무조건 FHD급 제품을 선택하시기보다는 그 메모리 사용량이라든가 녹화 안정성 같은 종합적인 성능을 보시고 그런 예.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제품마다 앞서서 몇 가지 항목들을 열거해 주셨는데요. 예. 그 제품마다 그 항목별로 좀 차이가 나겠군요. 이 제품은 뭐 예를 들어서 번호판 식별성은 뛰어났는데 뭐 시야각이 떨어진다든가 뭐 그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예, 일단은 그 어떤 좀 좋은 제품들이 예. 다른 항목들에서도 좀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게 좀 주로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예, 어떤 예. 특정 제품이 뭐 특정 항목에서만 우수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뭐 좀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개별적으로 예. 특정 항목에 특별히 우수하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전파법을 위반한 제품도 그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 예, KC 마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예. 이 KC 마크라는 게 국가 통합 인증 마크로서 그 어떤 법정 강제 인증 제도를 KC 마크로 통합 해서 하나의 마크를 표기하는 제도거든요. 네, 네. 그 전파법에 명시된 적합성 평가라는 부분도 이 KC 마크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이 차량용 블랙박스라는 것이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 등과 같이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에 포함이 됩니다. 예. 따라서 적합성 평가 제도의 적합 인증 대상 제품인데요. 네. 한솔 온라인의 HVD-101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KC마크가 표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 따라서 전파법 위반된 것으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주차 녹화 기능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일부 중국 제품에서 그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예. 그 소비자분들께서는 주차 녹화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 시험 대상 제품 중에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들은 주차 녹화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주차 모드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예. 따라서 주차 시킬 때마다 수동으로 일일이 주차 모드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보였던 제품들도 있습니까? 예. 그 국내 제조사들이 대체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보여줬는데요. 예. 예를 들면 피타소프트라든가
코어원 시스템, 팅크웨어, 아이트로닉스, 삼보 컴퓨터 등 이제 다섯 개 업체의 여섯 개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주요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앞서서 얘기하시기를 꼭 가격이 비싼 게 좋은 제품은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 그 블랙박스를 선택할 때 그러면 어떤 점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통 그 블랙박스 제조업체들이 광고를 할 때 예. 풀 HD다, 뭐 H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화질을 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풀 HD라고 해서 무조건 화질이 좋은 게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따라서 그 어떤 동영상 저장 성능이라든지 예. 또는 뭐 내환경성, 고온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그 내환경성하고 그리고 또 보유 기능이 또 그 제품마다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 소비자들에게 각자의 입맛에 맞는 보유 기능을 갖춘 제품들을 세심히 선별해서 고르시는 게 예. 그 소비자들이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 살 때 제품 가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유지 비용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 유지 네. 비용을 줄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도 되게 소모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메모리 카드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 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 메모리 카드 메모리 사용량이 적은 블랙박스 제품을 구입하시면 네네. 메모리의 어떤 사용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사용량이 적다는 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메모리의 사용 효율이 좋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만큼 이제 메모리를 적게 사용함으로 수명이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메모리 교체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모리 카드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어떤 그렇죠. 게 좋은 건가요? 그러면요? 그 일단 블랙박스에 쓰이는 메모리 카드는 일반적으로 예. 저희가 이제 SD 카드나 또는 마이크로 SD 카드라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는데요. 그 차량용 블랙박스는 다른 전자 제품에 비해서 메모리의 부하를 많이 주는 제품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읽기 쓰기 속도가 빠르고 신뢰성이 높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그 메모리 카드에는 그 SLC 또는 MLC, TLC 타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TLC 타입은 가장 저렴하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쓰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수명이 짧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블랙박스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MLC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적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주의점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블랙박스의 예.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시게 되면 저장 파일에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반드시 전원을 끄고 난 후에 분리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장 상태를 확인하고 포맷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리 카드를 다른 전자제품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면 예.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블랙박스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한국소비자원의 공균용 조사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차이나 포커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특히 삼중전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의 10년 미래 경제와 이 산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라고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이 방송 들어봤는데요. 매주 그 관련된 사자성어를 먼저 얘기를 해 주시던데요. 그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오늘은 어떤 사자성어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저기 살괴취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살괴취난. 예. 죽일살, 닭괴,
가질취, 알란입니다. 예. 닭을 죽여 뱃속에 달걀을 꺼낸다는 뜻인데요. 눈앞에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앞날의 큰 이익을 놓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오늘 이런 그 사자성어를 뽑았습니다. 아. 중국은 지금 중중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개혁이라든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지만 중국 경제의 그 안정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요. 예. 과거 중국을 보면은 세상을 비워 새로운 그 새로 바꾼다는 식의 그 등록 환조 정책이라든지 예. 커브길에서 속도를 내서 경쟁자를 추월하는 만도 초차식 그 경제 정책을 펴왔는데요. 네. 이 때문에 과잉 투자나 부실 채권을 발생시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기 친한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알을 낳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 성급하게 예. 꺼낸 이런 건 자제하고. 자, 앞서서 이제 삼중전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토요일부터 중국 날짜로 지난 9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중국의 경우는 뭐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정부 입장에서 혹은 공산당 입장에서 그 알리고 싶은 것들만 보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삼중전회의 핵심 주제는 어떤 게 되나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보도 통제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예. 현재 정부의 그 역할과 기능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주요 의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그럽니다. 예. 뭐 지방 정부의 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개혁 그리고 금융 개혁과 같은 그 이권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의 심각한 권력 그 부패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막기 위한 법에 의한 통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개혁 정책이 통과되면은 1978년도였죠. 등서평의 개혁 개방 노선과 같은 비중이 있는 개혁안으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당의 만장일치로 인정해 주면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현재 시진핑 정권에 힘이 실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정치 개혁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세계 언론들이 지금 중국을 주시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앞서서도 이제 등소평의 개혁 개방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삼중전회에서 나온 그런 이슈들인데 그렇다면 삼중전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그 지금 현재 삼중전회라는 것은 정부의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아니고요. 예. 중국에는 8,800만 명 당원이 있습니다. 이 당원들이 정부 법보다 위에 군림을 하기 때문에 이 그 당원들의 그 앞으로 10년간의 정책을 조율하는 이런 회의인데요. 예. 현재 베이징에 보면 그 고위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서부 지역의 장시 빈관이라는 호텔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공산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중앙위원 205명이 함께 모여서 지금 중국 흐름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예. 첫날인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경제 성과라든지 외환 보유액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예, 예. 둘째 날인 일요일 날에는 중국이 앞으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 구조적인 모순인 한자녀 정책이나 노령화, 빈부격차, 경제 성장 그 방식 문제와 관련해서 토의가 다뤄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은 중국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미국을 추월하기 위한 발전 모델 전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주요 국가로서의 중국의 정치 역할과 관련된 정치 노선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내일은 그 삼중전회가 이제 폐막되는 날인데요. 아무래도 당내 결속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제개혁 청사진에 합의를 하고요. 예.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되면 국영 신화사가 결정 내용을 아마나 기사로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그러니까 신화통신을 통해서 나오는 건 내일 정도가 되겠군요. 그러면. 네. 내일 오후 정도 나올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이제 삼중전회에서는 그 소비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소비를 이끄는 산업들은 어떤 것들이 예측이 되고 있나요?
네, 중국 정부 계획대로라면은 2년 뒤죠. 2015년에는 1인당 GDP가 만 달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소비 지출은 8조 달러가 되고요. 또 10년 뒤인 2024년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소비 시장으로 부각이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빨리 그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농촌 인구 3억 명 정도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한 10억 명 가까이 도시 그 인력들이 소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늘어나면은 엥겔 지수라고 하는 식료품 부분의 그 지출이 감소하게 되고요. 네. 현재 세탁기라든지 냉장고와 같은 가정용 그 내구재 같은 경우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주력 품목이었는데 예. 이미 도시 보급률이 99%에 아하. 달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이 앞으로 중국의 그 소비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과 관련된 우리나라 비즈니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당장 중국의 그 관광이라든지 숙박 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들이 300만 명 정도를 올해는 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뿐만 아니라 의료보건이라든지 교통통신, 교육문화, 환경, 웰빙형 식품 쪽에서도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예. 우리나라의 대중국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는 중후장대한 선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완성품과 관련된 부품 쪽보다는 앞으로 소비와 관련된 쪽이 증시에서도 그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차이나 포커스에서는 중국에서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 공산당의 삼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삼중이라는 게 이제 세 번째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한 기를 일기라고 그러고요. 예. 그 일기 동안에 중국 정부는 5년간 7번의 회의를 하는데요. 예. 첫 번째 회의는 인사 문제, 두 번째 회의는 조직 문제, 그리고 예. 세 번째는 경제 문제를 아하. 다루는데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부분을 다 다루기 때문에 삼중전회가 제일 중요한 그렇군요. 회의입니다. 일기 때는 이제 시진핑이 지도자로 추대가 됐고 또 2기 때는 그 중요한 어떤 인사들이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3중 전회에서는 이틀을 가지고 앞으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3중 전회를 앞두고 곳곳에서 뭐 시위도 벌어지고 뭐 테러 기도도 있고 이런 좀 잡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 천안문 쪽에 위구르족 일가가 탄 차량이 관광객을 사상한 후에 큰 화염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예. 또한 며칠 전에는 산시성의 공산당 위원회 건물에 연쇄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철제 구슬을 사용한 시한 폭탄이 터지면서 중국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예. 하지만 그 지금 현재 중국 내 이런 그 사고들은 매년 60만 건 이상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이 토지에 부당하게 수용당하거나 아니면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분노한 시민들이 정부 시설이라든지 노선버스에 방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뭐 시위에 대처하는 중국의 그 치안당국의 실력도 지금 계속 그 대단하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예. 3중 전회를 앞두고서 고속도로 입구라든지 고속철도 승강장이나 지하철 출입문에는 경찰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예. 휴대폰 검사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그 만리장성이라든지 그린땡과 같은 인터넷상의 그 검열 소프트 웨어들을 활용해서 개인들의 움직임도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차이나 포커스 3중 전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지난 주말에 그 중국의 10월 주요 경기 지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지표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기를 지금 어떻게 그 읽어야 될까요? 네, 중국의 그 경제 지표를 보면 소비는 강력함이 없어졌고요. 예. 또 인프라 투자의 그 산업 생산이 계속 확대되면서 안정 궤도에 들어선 것은 확실합니다. 예. 현재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인프라 투자 중심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2020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입후보할 그 베이징이라든지 허베이성의 장자코를 연결하는 도시 간 고속철도가 연내 착공되기 때문에 투자 예.
네. 주도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요. 서민들의 그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돼지고기라든지 야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10월 달 소매 판매가 늘지 않고 지난달과 똑같은 수준으로 머물렀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소비 주도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물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 긴축이라든지 예. 부동산 투기 억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기 아하. 때문에 내년도에 중국 경제는 좀 빠른 회복이 좀 어렵지 않나 아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차이나 포커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어?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채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채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채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채가. 김채 푸푸푸푸푸 위메프.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셀카 여신 우리 자기 최신 대가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정리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YTN 생생경제 1,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4시 10분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